조준의 좋아사는 우클렐레 오늘은 스윙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스윙리듬은 우리가 셔플 개념을 배웠을 때 잠깐 했던 소리랑 되게 비슷한 리듬이에요. 한 박을 3으로 나누고요. 1에서 다운스트로크, 2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3에서 업스트로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4번을 연주를 하면 스윙리듬이 됩니다. 쉽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여기서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악센트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1, 2, 3. 강세를 주면 스윙 리듬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스윙 리듬을 빨리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